빅스윙으로 그러면은 음원? 음원을 내도 되려나? 사람들이 들어줄까요? 그게 의문이죠. 들어주실려나? 아, 사실 뉴잭스윙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뉴잭스윙이 워낙에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요즘에 뭐 뉴진스도 그렇고 뉴잭스윙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뭔가 하고 싶어요.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. 사실 준비 중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준비 중이죠. 근데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죠. 곡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. 사실 이 지금 곡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근데 되게 초반 단계예요. 아직 녹음도 안 했고 곡 받고 이제 가사 조금 나오고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10대, 20대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30대, 40대에서 50대까지 이런 연령층 분들은 아실 만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 분께서 제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 노래로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선물을 해주셨어요. 음악을 선뜻 그거 작곡가 분들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직업인데 그걸 함부로 줄 수 없는 건 되게 큰 재산인데 그걸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이요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. 음원을 당장 낼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음악을 듣고 와 이거 음원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서 신나가지고 막 차에서 가사 쓰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랩하고 놀고 막 이랬거든요.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분께 말씀을 드렸나봐요. 제 블랙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프로듀싱까지 도와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. 너무 꿈같은 얘기죠.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 얘기고 아, 내 춤을 보고 좋아해 주셨다니 더할 나위 없이 저로서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. 근데 노래는 진짜 좋아요. 근데 제가 노래 거기다가 이제 랩을 하니까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.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.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 전 가수가 아니잖아요. 전 가수가 아닌데 음원을 내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너무 빡센 질타를 하시면 저 마음 아파요. 아, 제이블랙 치곤 잘했네. 이렇게 기억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아무튼 그래도 정말 열심히 녹음해서 여러분께 좋은 뉴잭스윙 음악과 춤을 좀 선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또 음원을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나오게 되면 많이 들어주세요. 어떤 분인지 힌트를 몸으로 알려드리겠나요? 동작으로? 30, 40대면 아니다. 이거 맞추면 진짜 와 이거는 이거는 맞추면 이건 30, 40대 인증하시는 거예요. 이분께서 주셨습니다. 대박이죠. 저희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통해서 여러분께 진행상 종종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그리고 네 저 스레드 시작했어요. 여러분 이번 뉴잭스윙 음반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?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